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목소리가 나온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부장님, 염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블리블리 네. 염블리의 증시 개장 상황 또 안내.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 어제 우리 출발할 때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제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또 어깨 동무하고 주저 앉았고요. 네. 오늘도 그런 비슷한 그림이 나오진 않겠죠, 설마? 오늘은 근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 사실 뭐 방향성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아, 그 선물 옵션 내만이 어쩌고 하는. 아, 요거 한번 저희가 그 주린이에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내마녀의 날. 네, 네. 도대체 그 마녀들이 뭔지. 예. 자,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아. 근데 좀 안타깝게도 네. 이건 뭐 이제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당사 HTS에 나온 추정치가 있어요. 사실 그 외국인 포지션을 네. 누적으로 한 거는 좀 거의 극단적인 하락 포지션이에요. 외국인들은. 예? 네. 외국인들은 극단적이에요? 네. 굉장히 하락하면 할수록 수익이 엄청 늘어나는 포지션이고 외국인들 포지션이 예, 현재 포지션이 예, 현재 그렇고 근데 아, 이제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은 했죠. 사실상 지금 빠졌으니까 외국인 입장에 성공했는데 그 포지션은 오늘 이제 만기일 날은 뒤집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만기 당일 날은 근데 예. 전날까지는 이제 보통 유지를 하고 만기 당일 날 이제 청산하는 경우도 좀 나오기 때문에 아니 하락에 걸고 지네들 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죠. 그것까지는 진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지 우리 알 수 없는데 이제 HTS마다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해서 포지션을 이제 그 추정한 거예요. 그 100%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외국인 포지션 어떻게 다 일일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그걸 이제 계산해가지고 나온 건데 추정치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 포지션이 좀 하락할 때 수익이 네네. 좀 나는 포지션. 기관은 반대예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를수록 수익이 나는 포지션인데, 예, 그러니까 서로 좀 엇갈리고. 아니, 오를수록 수익 나는 포지션인데 왜 이렇게 팔아? 뭐 그건 이제 현물이고 선물 옵션만. 아 선물 옵션만 예. 이거 좀 다른 선물 얘기입니까? 말고. 예. 아, 그건, 계란 해서 예. 죄송합니다. 뭘 모르면 예. 이렇게 화가 잘 나요. 그리고 기관도 너무 많잖아요. 뭐 한 기관이 예. 아니고. 예. 이 뭘 이렇게 잘 알면 뭐 그러려니 이게 이해를 하는데 뭘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선물 옵션 만기는 선물 예. 옵션이라는 거는 펀더멘탈과 좀 무관하거든요, 사실상. 예. 예. 그래서 변동성인데. 뭐 만약에 진짜 외국인이 그런 포지션 때문에 의도적으로 민 게 사실이라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죠. 사실은 좀 왜곡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수급 때문에 외국인이 만약에 그런 의도로 네. 좀 증시가 좀 미국 나스닥도 오르고 외국인이 그런 의도로 팔았다면 네, 사야 만약에 된다? 그렇다면 왜냐 그건 어차피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잖아요. 사실 네. 요새 나오는 게 또 CFD 계좌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3월 말까지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4월 1일부터 거래하면 양도세 부과가 돼요. 이제 CFT 계좌가 네네. 대여 계좌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차익 결제하는 10배 레버리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세금 회피하려고 네. 왜냐하면 양도세 안 내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번 3월 말까지만 그게 기한이고 4월 들어서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포지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청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 그 호가창에 좀 잘 보시면 외국계 증권사가 유독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 종목들이 CFD죠. 있어요. 네, 거의 CFD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CFD? 왜냐면 외국인으로 잡혀요. 네. 다 매매가. CFD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삼성전자를 만 원에 살려면 네. 한 주 살려면 만 원이 들잖아요. 그거. 근데 천 원에 한 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차액만큼만 내는 거. 네, 차액만.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외국계 PB가 내는 주문을 내는 걸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로 잡혀요. 실제로는 개인이 산 건데. 아.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 중에
잡히는 게 개인 투자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곡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3월 말까지는 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3월 말 보유분에 대해서 이익 남은 세금 내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월 말까지만 팔아 놓으면 포지션 정리해 놓으면 네. 세금 안 내도 되고. 예. 그래서 지금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거기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이제 한투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네. 3월 말까지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것 때문에 무조건 뭐 빠지는 건 아닌데 외국계 증권사 매도가 좀 나오는 기업들은 네.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핵심 뭐냐? 그건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단기적인 이벤트잖아요, 사실은. 네, 기업 가치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네네. 너무 그거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CFD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컨트랙트 for difference라고 그러니까 네. 이제 차익 정산하는 네. 건데 네.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레버리지 상품을 받아주는 주체가 외국계로 돼 있는 거죠. 네, 외국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매수가 들어온다고 외국의 매수가 야, 근데 그걸 이왕 서비스 하려면 이게 CFD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해주면 좋은데 그게 섞여 버리니까 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 우리는 진짜. 왜 CFD 못 하게 해요? 네? 나는 정프로는 못 하나? 왜 못 해? 정프로는 그게 이제 CFD도 저거잖아요. 저 적격 투자자들 네, 전문 투자자인가? 아, 네. 이게 문제. 돈이 많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거나. 나도 할 수 있는데 아, 나도 차익만 내고 싶어요. 손해 보면 손해 본 것만 내고 이익 보면 이익만큼만 가져가고. 아, 또 시작됐네. 아니. 근데 10% 빠지면 50% 거의 뭐 한 50% 날아간다고 봐야죠. 반토막 난. 거의 한 10배니까. 아, 5%만 빠져도 거의 뭐 반토막 나겠네요. 아, 그래요? 10배 하락이에요. 왜? 그러니까 1% 빠지면 내가 10% 손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가진 돈에 예, 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치 샀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레버리지를 끌어. 예를 들어 1,000만 원치 샀어요. 근데 네. 얘가 10% 빠졌어. 그래. 900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난 1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뭐 나 하고 싶다고 그러냐 이거. 나도 하게 해 줘요. 예. 네. 아, 그럼 전문 투자자 하시면 돼요. 등록하시면 되니까. 할 수 있을까? 나 정도면 뭐 전문이지. 네. 네. 이제 약간 보니까 그 조금 이제 약간 어제처럼 막 광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체념해서 네, 아, 지금 거의 그 단계로 말투가 약간 체념 네. 섞인 거야. 아무리 뭐 화내도 대충 안 내가 보니까 네. 장 바닥되는 거 바닥 가와라는 거 네, 같은데 정프로가 거의... 체념 상태로 가면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그래도 내심 좀 계속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보니까 약간 단기 바닥권에 진입하는 것 같아요. 네. 정프로 표정만 보니까. 아유. 안 되더라고 이게. 예. 자 그럼 어떻게 이슈 체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예, 그 아까 뭐 오늘 김프로님이 그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외국인들 이제 매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일단 SK하이닉스 외국인들 진짜 요새 너무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일단은 그 달러와 강세 국면에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네. 외국인들이 헤어컷 그러니까 헤어컷이라는 게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각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왜 이렇게 삼성전자 파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나온 게 있는데 일단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하고 그다음 비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스마트폰 생산이 좀 안 될 거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삼성이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은 부품도 하지만 네. 세트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도현우 NH투자연구원은 이제 인터뷰에서 과거 경험상 이런 경우 이제 출하량 감소 때문에 손실은 있는데 네. 가격 인상이 또 이루어진대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긍정적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래서 최근 공급 부족으로 뭐 파운드리 생산 단가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제 얘기를 좀 그 적어 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공급이 반도체 또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하는데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은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DRAM에 10조 원 중반대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생산 증가율은 10% 정도 이제 중반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수요가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대요. 20% 이상 늘어나기 네.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도 여전히 수요가 커서 그 부분도 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고정거래 가격이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물 가격과 고정거래 가격 차가 굉장히 큰데 보통 분기 말에 그걸 반영을 많이 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좀 반영돼서 2분기부터는 고정거래 가격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상승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 이제 우려 사항은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PC 수요가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냐. 일단 스마트폰 쪽은 대부분 전망이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맞는데 PC 수요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PC 수요가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언택트 수요 때문에. 그런데 그거 사실 뭐 큰 돈 되나? PC도 어느 정도 좀 차지한다고 돼요? 하더라고요. 예, 네, 반도체에서. 예. 네. 물론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좀 규모는 작지만 네. 근데 그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또 다른 시각이세요. 뭐냐면 대부분 요새 좀 PC는 하반기부터 꺾인다고 많이들 보는데 예. PC 수요를 일시적인 걸로 작년에 생각을 했지만 근데 올해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찌 됐건. PC 수요가? 예. 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이건 일시적 성장은 아니고 구조적 성장 아니냐, PC가. 이런 식으로 또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좀 시각은 좀 엇갈리는데 이런 우려들 때문에 요새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그 업황만 보면은 그냥 그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맞아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예. 네. 네,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뭐 없고 반도체만 하니까 낸드 또 뭐 좋아진다고 네. 하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게 그 스마트폰하고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쪽과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예. 네. 그 상대적으로 좋고 삼성전자는 좀 타격을 좀 받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영원한 건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선 좀 회복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김선우 연구원도 마지막에 반도체 업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이거 뭐 사이클 종료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시각 가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한 2분, 1분 남았는데요. 오늘은 뭐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열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옵션 동시만기고 쿠팡의 상장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시장은 그 어제 미국이 좀 안정감 찾으면서 어제 뭐 물론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 급등에도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어제 빠진 배경은 중국의 물가 지수가 너무 올라가지고 긴축 우려가 또 컸어요. 네. 그래서 흘러 내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9시에 무조건 팔라고요 나는. 네. 아침 9시에 계좌는 무조건 팔 거예요 나는. 네. 잠깐 저 방송 중에 딴짓하고 있지. 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미국의 악재 터지면 중국을 보고 올라가고.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중국의 악재 터지면 미국 좋잖아. 이렇게 되는데 장이 투자 심리가 안 좋으면 네. 미국이 호재 터지면 중국 안 좋은데 네. 이거 팔고. 아 맞아요. 그 김프로님 말씀대로 두 달 전만 해도요. 그럼. 온갖 호재가 다 나왔고 악재도 호재로 네.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호재도 악재로 바뀌고 그러니까 참 그때랑 정반대되는 상황이 계속 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9시가 하여튼 제일 좋아 장이. 네. 자 이제 시작했고요. 오늘 지수는 일단 강세 출발 한 10포인트 정도 네. 갭상승 나올 것 같고 코스닥은 좀 부진합니다. 1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LG화학이 한 1.5% 정도 상승세로 일단 효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은 좀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출발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S-Oil이 한 2%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역시 어제 미국의 은행주 올라서 KB금융이 한 1.5% 정도 상승했고 한국조선해양이 1.3% 네. 또 유통주인 롯데쇼핑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한 1%. 그래서 지금 보면 뭐 IT도 좀 반등하고 유통, 뭐 경기 민감주 좀 가릴 것 없이 골고루 좀 반등하는데 확실히 뭐 이렇게 주도하는 네. 강한 종목은 그렇게 뭐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곱가란 말이 있나요 혹시? 네? 주식시장 일곱가란 말은 없습니까? 일곱가가 뭔가? 아 그럼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제일 비싼 가격. 그냥 일곱가. 그냥 최고가로 아 최고가라고 그래 그냥 고가라 그러죠 고가 고가 네. 알겠습니다 일고가 그냥 일봉의 고가 뭐 그렇게 아, 아침 9시가 일고가니까 그냥 아이 너무 그러지 마 아니 이제 안 믿어요 이제 아 왠지 정부로님이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의 느낌이 자꾸 좀 들긴 드네요 아 그래요 이게 정말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기대하시는 분들까지 체념하면 네. 거의 좀 바닥 나오더라고요 사실 네? 좀 희한하긴 한데 예. 네. 네. 아무튼 그렇고 네. 그다음에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또 말씀드리면 지누스가 오랜만에 좀 올라왔는데 지누 네, 3% 리빙 원더 네. 광고를 다시 하면서부터 네,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대우건설이 한 2% 3프로TV에서 광고를 뺀다는 것 자체 악재로 반영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지누스가 인도네시아인가요 그때 반덤핑 때문에 주가 정말 안 갔는데 네. 그때 갑자기 거의 반덤핑 관세가 정말 적게 나와가지고 경쟁사보다 네.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연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때는 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빠졌던 건 그게 네? 법칙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리고 많이 커도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이 한 2%, 또 DB하이텍도 2%. 그래서 이게 오늘은 뭐 이렇게 뭐 성장주다 민감주다 이렇게 좀 크게 가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대체적으로 1에서 2% 정도씩 다 그냥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일단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뭐 너무 코스닥 좀 분위기 안 좋지만 네. 오늘 그 실리콘웍스에 대해서는 하이투자증권의 그 정원성 연구원님이 되게 좀 좋은 보고서를 또 하나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오늘 4% 정도 주가가 바로 급등 출발을 했고요. 그 외에 아이폰 관련주죠. BH가 1.6%, 엔터사인 JYP 엔터가 한 1.3% 정도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최근에 뭐 계속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바이넥스가 3% 빠지고 있고요. 시젠이 2% 정도 좀 하락하고 메디톡스도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크게 좀 개선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일단 좀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미세먼지가 이제 또 봄 되면 되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닉스 공기청정기 위닉스가 한 3% 정도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일부 좀 특징적이고 주요 지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일단 출발은 되게 좋습니다. 코스피가 2975포인트 정말 오랜만에 양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가 고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가입니다. 네, 아침 네. 9시가 네, 그래서 코스피가 18포인트 믿질 않네. 네? 10시니까 10시, 아, 10시 반 또 가야 돼. 네, 10시니까요 네. 코스닥은 894포인트 0.5% 정도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뭐 매매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코스피 25억 팔고 있고 외국인은 반대로 조금 290억 사고 있고요. 기관들이 마이너스 260억 정도 매도인데 사실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외국인들 선물 같아요. 선물 매매가 매수인지 매도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선물 쪽에선 341계약 정도 좀 미미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오늘도 뭐 변동이 커질 수는 있으니까 네.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조림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설 대표주가 오늘 좀 오랜만에 갑니다. 대우건설이 좀 급등하고 DL, ENC, GS건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덴티스, 레이 뭐 이런 기업들 출발이 좀 양호해서 그 일단 섹터 쪽에서는 또 높은 상승을 보이고 네. 있고 그다음에 로블록스가 상장을 했잖아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섹터 쪽에 메타버스라는 섹터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생겼어요? 네,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거 만들거든요. 네. 섹터들을. 이제 그때그때 트렌드 반영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다 게임 회사들이에요. 게임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오늘 그쪽 섹터가 좀 강한 상승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좀 살아납니다. 테슬라가 좀 빠지긴 했어도 삼성 SDI는 뭐 증설 기대감 또 LG화학은 또 테슬라 공급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한 1% 2% 정도 반등하고 있고 또 효성 TNC가 그 대신증권에서 또 굉장히 또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가지고 이 스판덱스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한 5% 정도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행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은행업종도 어제 하락 딛고 다시 한 1에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뭐 철강, 뭐 IT 대표주 조선. 예. 그러니까 한국은 좀 오늘 아무튼 시장의 색깔이 없어요. 그냥 없고 그냥 웬만하면 다 올라가는 예. 섹터별로는. 대부분 좀 그런 상황이고 다만 빠지는 쪽은 좀 오늘은 인터넷 관련주는 좀 빠집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오늘 아무래도 쿠팡 상장이 있는데 뭐 재료 노출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좀 오른 것도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카카오 네이버는 좀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자 그러면 준비해 주셨던 리포트 증권사들에서 내놓은 리포트 좀 정리 요약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제 예, 중국 부분. 시장 예. 요거죠. 예. 중국 사실 뭐 한국은 존재감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일단 이제 NH 투자증권의 조수홍 연구원님이 이제 작성한 자료입니다. 뭐 인용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2월 중국 자동차 판매가 117만 대 판매가 됐고 371%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00%요? 네, 300%. 아, 전년 동월 대비. 예, 그때는 기저효과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거기도 코로나 좀 있었겠지. 1월, 2월이 중국이 제일 심했던 그렇지. 때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내연기관도 내연기관 판매가 108만 대, 340% 증가했고 전기차가 9만 6천 대 팔렸는데 67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됩니다. 8.2%. 오, 8.2%. 예, 중국에서요? 예, 작년 2월에 4.9%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중국도 침투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터리가 안 팔릴 수가 없네. 예, 그죠. 중국 쪽에. 2차전지. 어떤 형태로든 배터리는 들어가질 거 아니에요. 예. 왜 한숨? 아, 그만 좀 해. 그 말에 내가 배터리. 아닙니다. 네. 그리고 2월 이제 테슬라 중국 판매가 18,000대 정도 팔렸고 네. MS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19% 기록했고 그다음 이제 신생 전기차 기업 3사전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만 대 팔아가지고 93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10%를 넘어섰고요. 현대차 그룹도 일단은 기저효과는 좀 있는데 어쨌든 판매가 좀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가 296% 증가했고 네. 그다음 기아차가 389%인데 사실 근데 시장 점유율 합치면 3.4%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존재감은 아직 없어서 조금 더 분발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이제 2018년 이후 감소세에서 벗어나 올해 드디어 성장세로는 일단 전환이 됐으니까 네. 중국이 계속 좀 성장할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은행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서 보다 보니까 그 보험주에 대해서 이제 쓴 보고서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NH 투자증권의 정준섭 애널리스트가 쓴 이제 자료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손해율 개선이란 이제 보고서인데요. 자동차 2월 그 손해율이 77.2에서 82.4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 정도 개선이 좀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해율이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날씨가 보통 좋아야 사고가 좀 이게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해요. 날씨가 나쁠 때는 잘 안 탑니다. 차를 외부로도 안 나가고 그래서 손해율이 좀 감소하는데 근데 연초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이게 개선된 거는 손해율이 개선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손해율이 개선되면 좋죠. 좋은 거예요? 예, 손해율이 개선돼야지. 손해율이 예.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사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당하면 네. 내가 이제 손해배상 어떻게 보면 이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게, 네, 그게 증가한다는 거는 보험사가 그 이제 사고 당하신 분들한테 돈을 많이 준다는 예,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 개선됐다는 건 그 많이 주는 걸 좀 덜 주게 됐다. 이제 자동차 사고 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사고가 자동차 보험회사들 손해율이 준다는 건 사고가 준다는 얘기로 보시면 좋을 것 사고가 줄어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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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게 개선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외출을 많이 하니까 드라이브도 하고 그래서 보통 8월 그 여름에 네. 휴가 시즌에 사실 손해율이 많이 증가해요. 사실 내가 한 달 사이에 살짝 긁은 거 두 번 했거든. 아, 운전 진짜 못해. 운전 진짜 못하셔. 아니, 와. 거의 최장 기간 거의 접촉 사고 없이 한 1년 버텼는데. 아 그래요? 한 달 한 3주 사이에 두 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속으로 아유 보험회사 안 되겠다. 속으로. 아 진짜 운전 못하셔요. 아니 근데 뭐 경미한 거야. 파킹하다가 싹 긁고 그러고 나오다가 긁고.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손해율이 네. 어쨌든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보험사들은 이게 감소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근데 사실 작년도에 이제 자동차들을 많이 안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좀 많이 안 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올해 5개사 1분기 자동차 손해율은 전년 대비해서 일단 2에서 4%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게 1%만 개선이 돼도 세전 이익이 4%나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표인데 네. 과연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 이런 좀 얘기들은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손해액 증가가 어쨌든 이제 그 손해액 감소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좀 강화됐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일회성이 좀 가까운데 이게 3분기에 어쨌든 이제 뭐 보험료 같은 거죠. 보험료 같은 걸 만약에 인상을 시도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손해율 개선에 더 개선에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조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보험료 인상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래서 약을 많이 올리시네. 네? 운전 못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운전 못하는 것보다는. 아, 그. 아, 나 정말 찾아간다 내가. 아, 근데 내가 오늘은 내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네. 내가 이제 운동하러 갔다 오잖아. 네. 파킹 하는데 왼쪽 오른쪽이 다 테슬라인 거야. 오. 나 그런 경우 봤어요? 오. 내가 파킹 하는데 왼쪽 왼쪽이 있잖아. 네. 둘 다 테슬라야. 그래서 내가 아, 전기차가 장난 아니구나. 네. 아니, 테슬라 옛날에는 뭐 와 테슬라 지나간다 그랬는데 내가 파킹하고 있는데 양쪽 테슬라. 요새 많이 보여요, 진짜 테슬라. 거기 혹시 그 네. 전기차 파킹하는데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어? 전기차 세워야 되는데 아니 IFC야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아니 IFC에 차, 충전소가 있긴 해 네. 그러니까 더 많겠지 네네 요새 그 아파트도 신축하는 데는 다 이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의무화돼 네, 의무화돼 있어 네.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씩은 네. 대부분 아직까지는 거기에 그냥 일반 차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야 네. 정프로 오늘은 좀 달라 보인다 오늘 9시 안 팔았지 지금 1% 올랐어 올랐어요 네. 어, 30포인트 올랐어요 지금. 빨리 응? 팔아야 되는데 이거 아, 빨리 저 방송 진행 갑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요거는 그 메리츠 증권의 위정원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해외 칼럼을 이제 좀 재해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모니아가 다시 한번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 암모니아. 네. 암모니아가 그 사실 뭐 그 질소로 만드는 거잖아요. 질소 N에다가 네. 그 수소 세 개 합쳐가지고 NH3라 그러잖아요. 겨드랑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겨드랑이. 암모니아는 홍어가 만든 홍어가. 네. 네. 근데요. 아니 그 정프로님 아무래도 그 윤대영 교수님하고 한번 이렇게 저도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장이 거의 단기적으로는 약간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정프로님 혹시 나가가지고 다음에 그 상담소 한번 나오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암모니아가 예전에 뭐 식량 위기로부터 세계를 구했다는 건 뭐 아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이제 작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아 질소 비료 네 비료 네네네. 비료가 개발돼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해 버렸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독일의 화학자인 이제 프리츠 하버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1911년에 수소와 대기 질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이제 암모니아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식량 생산이 대량으로 가능해졌고 네. 인류를 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 위기는 기후 변화다 탄소 배출로 인한 그래서 지금 뭐 발전 산업 수송 부분이 되게 많은 이제 그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수소로 더 바꾸려고 하거든요 네. 연료를 수소 연료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는 수소는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이 가스 상태로 이 이동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네. 운송을 해야 되는데 수소를 그래서 이걸 암모니아 쪽으로 바꿔주면 부피가 되게 줄어든 상태로 이거를 그 보관해가지고 운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NH 그러니까 이 수소를 수소 이 세 개에다가 질소 하나만 결합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아~ 그럼 질소가 돼요, 일단. 아, 암모니아가 되죠, 암모니아. 수소만 보관하려면 뭐 이거 보관하기도 힘들고 예. 터져 버리잖아요. 부피도 커지는데 예. 폭발 위험도 아, 너무 수, 커. 이게 질소 하나를 이제 붙여 버리면 훨씬 예. 더 안정적으로 예, 운반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수송할 때 액화수소가 200 영하 253도에서 보관을 해야 된대요. 네네네. 무려. 근데 암모니아 영하 33도면 된답니다. 네. 네, 보관하기도 낫고 선박 운반이 이제 되게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제 그 활용하면 좋은데 오랜 기간 이제 농업 활동에 사용됐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다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대요. 암모니아 생산 시설들. 네. 그래서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한국에도 뭐 대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암모니아 쪽도 좀 관심 있게 수소와 연결해서 네.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암모니아 쪽이 이쪽과 좀 연결돼 가지고 수소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아주 짧은 보고서긴 한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트렌드로 보는 시황이라고 보복 소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보복 소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명품 쇼핑이다.
뭐 백화점이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샤넬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명품을 소유하려는 욕구도 있지만 해외 여행을 못 가거든요. 아예. 그렇지. 이제 그 반사로 맞아요. 이제 네, 맞아요. 보복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소비에 대한 묵은 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풍이 좀 불고 있다. 그것도 보니까 네. 하이엔드 이제 명품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해외 유명 브랜드라 그러잖아요. 네. 해외 유명 고가품. 브랜드들도 이제 하이엔드가 있고 네. 좀 미들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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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저가가 있잖아. 네. 근데 이거 올리드만 보니까 가격을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내가 미들이었으면 여러분 코치를 하다가 샤넬로 코치에서 샤넬로는 바로 못 가지. 코치에서 구찌 들렀다가나 루비똥 같은 거 들렸다가 이제 루비똥은 샤넬. 아. 샤넬은 에르메스 예. 이런 식으로. 그죠? 해당 안 되는 모양이구나. 에루샤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루샤. 네. 에루샤는 뭐예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그게 3대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래요? 좀 약간 이제 더 현대 약간 실망하셨던 분들이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에루샤가 이번에 입점을 못 했나 보더라고요. 더 현대 쪽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명품 소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년 대비 실제로 48%나 네. 급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백화점과 아울렛 3사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미 넘어섰대요. 매출 규모로는 그게 이제 명품과 의류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고 화장품 네. 업계도 회복을 시작하고 그다음 이제 학교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고 회사도 이제 재택근무 빈도를 줄이고 있어서 화장품 구매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탈 마스크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면 아직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네. 색조 화장까지도 좀 부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복 소비에 관련된 쪽도 좀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럼 어떻게 오늘 네, 오늘은 요 정도 요 정도로 할까요? 네. 아, 근데 내가 볼 때 어제 그랬잖아. 그 많이 안 올라서 좀 그 실망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이제 폭등 폭락이 좀 멈춰야 돼. 내가 아, 맞아요. 네. 네, 변동성 장세라 그랬잖아. 네, 네, 예, 변동성이 축소되는 거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어떤 날은 막 반등 확 해서 막 2% 3% 네. 어떤 날은 막 3% 4% 그런 게 이렇게 그런 빈도수가 줄어들어야 되거든 이번 장이 마무리가 되려면 근데 어제도 굉장히 실망했는데 사실은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줄고 오늘도 변동성이라는 게 좀 줄잖아 네. 그러니까 네. 막 휩쓸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정프로처럼 이제 아 이런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네. 거야 덜 의욕적이라는 네. 거거든 이게 덜 의욕적이고 덜 그래서 모르겠어 이제 이런 변동성이 또 어떻게 나타나? 아 중국이 있지 또. 네. 근데 진짜 그 김프로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네. 이게 오르든 내리든 간에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가줘야 네. 굉장히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아니 근데 그 말도 좀 좀 네. 저 거시기 한 건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제 종가랑 오늘 종가랑 뭐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차이나 이건 변동성 없는 거죠. 근데 그치. 시작할 땐 막 한 3% 올랐다가. 네. 중간에 갑자기 중국 나오면서 한 3% 또 떨어져. 이러면 엄청난 하루 내에서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조금씩 그게 이제 잦아들고 그것도 좀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미국도 변동성 지수 같은 게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스닥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제 긍정적으로 봤던 게 뭐 나스닥이 급등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이렇게 어쨌든 올라온 레벨이 1.5도 높잖아요, 사실은 네. 예전보다. 그런데 미국 기술주들도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건 이제 적응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금리에.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10년 금리 올라가면 나스닥 빠져버리고 급 네. 나가고 오르면 그러니까 낮아지면 또 급등하고 이건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실제로 내가 아니 뭐 거의 끝났으니까 네. 그 2주에 한 번씩 그 개미는 뚱뚱 거 찍잖아. 네네. 종민 씨한테 내가 네. 지난번 2주 전인가 네. 포트폴리오를 짜자고 이렇게 했었어. 네. 근데 이 친구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온 거야. 삼성전자를 깔고, 네. 삼성전자를 깔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깔았어요. 네이버를 깔고 또 무슨 참치 뭐 이렇게 하나 사고 이렇게 참치. 했어. 네. 했는데 와 보합이 나온 거야. 이 장에서 2주 동안. 그래서 와 어제 막 난리 난 거야. 막 자기 상한가 먹은 것보다 더 기분 좋다는 거야. 2주 만에 만나서 촬영을 하는데 2주 동안. 그리고 자기가 아 처음이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우량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김프로님 말씀 듣고 이렇게 딱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안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야. 아, 자꾸 이렇게 MTS를 MTS 안 보게 되고 계속 쳐다보고도 그 1박 2일에 김종민이 약간 어색하게 나오면 주가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안 쳐다보니까 컨디션도 좀 얼굴 되게 좋아졌더라고. 그리고 딱 이제 깠는데 계좌를 깠는데 그 보합이 된 거야. 근데 같이 알려준 노홍철은 마이너스 5%야. 왜? 그 희한하더라. 왜? 비슷하게 샀는데. 응. 아, 그건 정말 희한합니다. 같은 종목을 아니 분명히 왜? 아니 그 우리 같은 팀 김철민 팀이라고. 네. 김동완, 노홍철. 예. 김철민 팀이거든. 네. 같이 알려줬어. 거의 포트폴리오 비슷한데 여기 마이너스 5% 여긴 보합이야. 그렇죠, 그렇죠. 희한하더라고. 사람도 중요하군요. 우리 팀으로 들어오실 분 없습니까? 정프로의 포트폴리오 줄여서 정프로 포폴이죠. 정프로 포폴에 한번 맞아보실 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프로가 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할까요? 네네. 네, 우리 염승원 부장님 아침에 즐거웠고요. 자리 떠나시더라도 장이 좋기를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너무 다들 힘드시죠. 힘드신 장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장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나올 텐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주식투자 할 수도 그렇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냥 나는 사고 팔고 계속. 그런 이제 트레이더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최근 장에서 리스크 관리해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게 맞는 거고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면 그 약간 포트폴리오 교체는 필요하겠죠. 내가 안 좋은 걸 갖고 있다면 근데 네.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일 시세 보고 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주식을 내가 지분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이게 빠질 때 지분 늘리기 더 좋잖아요. 주식수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이럴 때인데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앞에만 딱 보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는 마인드를 그냥 다 까먹고 그냥 매매자가 돼버리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이걸 리스크 탈출하고 다시 또 나중에 진정되면 사자. 근데 사실 그것도 팔고 나면 다시 잡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사실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2900 깨져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팔고 나면 쉽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네. 그 기업의 가치를 좀 믿고 좀 오히려 지분을 늘려간다는 좀 마인드로 좀 여유 있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종민 씨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렇게 좋은 포트폴리오 구축했으면 발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솔직히 좀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 오락 같지만은 그게 실제로 많은 그게 만약에 30분짜리면은 우리가 한 4시간 찍거든. 4시간 찍. 그때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김종민 씨하고 노홍철 씨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거 딘딘은 아직 좀 먼 것 같더라. 딘딘은 그냥 매매 같아요. 매매 트레이드 같고. 아무튼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네. 정프로요? 정프로가 개선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염승원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